와, 엄청 작다, 그지? 작은데, 오. 와, 밝게 봐. 대박. 화면이 완전 스마트 TV인데? 대박이다, 와. 안녕하세요. 내잠목 캠핑입니다. 여러분 캠핑 가시면 어마어마한 대화면에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는 로망은 누구나 다 꿈꿨을 텐데요. 가장 문제는 짐이죠, 짐. 캠핑 장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집에서 쓰던 프로젝터를 두고 갔다가는 악구 맞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그만한 박스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는 블리큐브 미니빔 프로젝터를 소개해드립니다. 프로젝터 크기를 보시면 크기가 벌써 엄청나게 작죠? 세월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와, 이게 프로젝터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구성품을 확인해볼게요. 먼저 프로젝터 본체가 있고요. 그다음 충전기, 보조 충전잭, 미니 삼각대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리모컨과 설명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제품의 스펙을 보시면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9.0입니다. DLP 방식의 LED 350A가 나오네요. 내장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속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자체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미니 삼각대를요, 프로젝터 아랫면에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뒷면에 전원잭에다가 아답터를 연결해주고요. 윗면에 전원 스위치를 켜주면 작동이 시작됩니다. 자, 제품 비교를 위해서 오른쪽 파란 화면은 제가 기존에 집에서 쓰던 LG PH550, 다시 말해 550A 제품이고요. 왼쪽은 오늘의 주인공 블리큐브 미니빔 프로젝터입니다. 보시면 550A 제품과 블리큐브는 350A거든요. 근데 밝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LG PH550 제품 파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화면과 왼쪽에 블리큐브는 스마트 TV에서 보시던 유튜브, 넷플릭스, 안드로이드 화면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크기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블리큐브. 와우. 조그맣죠? 자, 오른쪽이 PH550. 사이즈 벌써 틀리죠? 이 제품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았지만은 블리큐브 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사이즈입니다. 가로 크기가 두 비가 넘어요. 실제 작동시켜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오른쪽 LG 시대빔은요, 작동을 시키면 그냥 파란 화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스를 연결할 건지 선택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면에 블리큐브는 작동을 시키면 스마트 화면 그대로 다 뜹니다. 넷플릭스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유튜브를 볼 것이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만 바로 하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캠핑 와서는 휴대폰에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가정에서는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시면 바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시네빔은요, 직접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휴대폰과 연결하거나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연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형과 신형의 차이겠지요. 실제로 유튜브를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굳이 미러링이나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휴대폰 등과 연결할 필요 없이 자체 재생이 된다는 거. 스크린은 지금 70인치거든요.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대화면을 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최대 150인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면 밝기도 주변이 어둡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시청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블리큐브 미니빔 프로젝트, 가정에서나 캠핑에서나 이 작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 쌓아보는 거 어떠세요? 구입처는요,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